여기 다랑시굴에 두 회를 거르고 다시 왔습니다. 이 제수 외 11분의 영혼들이여, 생자와 그를 따르는 이들의 시로 읽는 그대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기를 위한 간절한 오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매년 다랑시굴에 와서 영혼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기쁨이었는데 3년 동안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찾아뵙고 그 3년의 긴 세월을 나눌까 합니다. 덕분에 날씨도 좋아서 아주 기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산 사람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그 고귀한 생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드리고 있는 절은 어떤 이념이나 이런 데 치우친 게 아니고 오로지 시심에 의해서 시인이 지나가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절입니다. 다랑시굴의 연기 여도사나 여도사나 혼백상지 등에다 메고 저승길이 왔 왔다 갔다 여도가 여기엔 해라. 시는 변호사가 아니라 무당이다. 혼백을 달래는 무당. 나는 맨발로 작두에 오르지는 못해도 맨발로 타랑시 굴에 들어가 그들이 혼을 달랠 수 있다. 1948년 12월 4.3 사건으로 다랑시굴에 숨었던 11명의 마을 사람들이 토벌대에게 희생돼 44년 만에 유해로 발굴됐다. 김태용, 박봉란, 고순환, 고순경, 고태원, 고두만, 한명림, 김진생, 부성만, 이성남, 이재수, 여도사나, 여도사나, 어머니 숨빗소리, 죽어서 여도로 가겠다는 한맺힌 소리에 파랑도에서 떠도는 아버지가 고개를 든다.
여도의 시초대가 올라온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심 올라와야 한다. 물 위로 올라와 수천만 년 물에 잠긴 서름 씻고 하늘을 보며 살아나야 한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다 같이 묵념합시다. 오늘 날씨도 대단히 좋은 날. 아마 우리 말, 우리 소리, 우리 소원을 이 영혼들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래오래 이 비극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속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동백으로 피어 그대 타는 가슴으로 스며 4월 목마른 4월 하늘 진홍빛 슬픔으로 피어 그대 돌아 나 다시 동백으로 피어 아버지는 생전에 할아버지 한자를 몰랐다. 돈봉리 마을에 4월의 꽃들이 진 후 7살에 부화되어 평대리 마을까지 흘러온 이력을 이름표로 달고 살았으며 사는 동안 잊힌 얼굴들을 그리워했다. 아버지 제삿날 딸 다섯이 모여 음식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서류봉투를 내민다. 양지공원에 모시려고 아버지 호적을 뗐더니 할아버지 이름이 있더라면서 걷어주신 어른이 올려준 걸 아버지는 평생 모르고 사셨다면서 얌전하게 애호박점 붙이던 손, 고사리 나물 묻히던 손, 생선 굽던 야무진 손이 일시에 멈췄다. 멈춘 손들에게는 울음소리가 박혀 있어서 수시로 눈물을 훔쳐야 했다. 아버지 가신 지도 서른두 해. 영정 앞에 할아버지 함자를 올린다. 조춘식. 일순 촛불이 환하게 일렁거린다. 위로하기 위하여 다시 다랑시골 앞에서 시를 쓰는 일 외에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시와 더불어 웃고 우는 일. 남들이 저지른 죄를 찾아 사죄하는 일. 바보처럼 엎드려 절하는 일. 11년 전에 하고 싶었던 진혼 퍼포먼스를 오늘 다랑시굴 앞에서 할 수 있어 다행이다. 팽나무에 흰 무명천으로 그들의 날개를 달고 소지를 태워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주권. 옥과 떡과 술과 귤을 진설하고 정성껏 쓴 시를 읽으며 떠도는 영혼을 달래는 일. 마치 내가 저지른 죄를 사죄하듯 떠나던 나를 노래하고 이어도 사나를 기타에 맞춰 부르고 나는 건을 쓰고 머리를 숙여 눈물로 사죄한다. 시인은 시를 쓰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셈인데 현장에서 소리내어 읽는 이유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가슴을 풀자는 것. 가슴에서 풋내가 난다. 가슴에서 보리피리 소리가 난다. 가슴에서 따뜻한 찔레꽃 향기가 난다. 안녕하십니까. 구자문학교 홍기표입니다. 사실 그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생진 선생님이 20년 동안 그 우리 지역에 와서 시온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 너무 섭섭하고 좀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너무 건강한 모습이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진음호 회원님들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항상 이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어쩌면은 부끄럽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많이 동참하도록 하고 이 행사들이 앞으로 크게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랑시오름의 아침. 다랑시오름의 아침이 오면 70년 그리움 성산포 앞바다에 씻어 붉게 걸어놓고 아직도 선뜻 손 내밀지 못해 서먹서먹 떨어진 작은 마을들을 불러 모은다. 지평선 맞닿은 곳 봉화불 지피던 사람들도 피곤 싣고 떠나버린 텅 빈 바다. 서성이는 영혼들 화해의 손짓으로 파도를 끌어모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다랑시오름. 쉬쉬 오늘도 말없는 바람을 앞세우고 있다.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진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가치가 물어다 준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 길상사 넓은 마당 느티나무 아래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자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극락전 마당 모래를 밟으며 갔다. 눈 오는 날 재로 뿌려 달라던 흰 유언을 받고 갔다. 참나무 밑에서 달을 보던 자야가 나를 반겼다. 느티나무 밑은 대낮인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죽어서 만나는 소름이 무슨 기쁨이냐고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그것은 장발이 그려놓고 간 그녀의 스무 살 때 치마였다.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오라던 그녀의 집을 죽은 뒤에 찾아와서도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타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그 사람을 사랑한 이유. 이생진. 여기서는 실명이 좋겠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백석이고 백석이 사랑했던 여자는 김영한이라고. 한데 백석은 그녀를 자야라고 불렀지. 이들이 만난 것은 20대 초. 백석은 시쓰는 영어 선생이었고 자야는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이었다. 그들은 3년 동안 죽자 사자 사랑한 후 백석은 만주 땅을 헤매다 북한에서 죽었고 자야는 남한에서 무진 돈을 벌어 길상사에 시주했다. 자야가 죽기 열흘 전 기운 없이 누워있는 노령의 여사에게 젊은 기자가 물었다. 천억의 재산을 내놓고 후회되지 않으세요? 무슨 후회? 그 사람 생각을 언제 많이 하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때가 있나?
기자는 어리둥절했다. 천금을 내놨으니 이제 만복을 받으셔야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기자는 또 한 번 어리둥절했다. 다시 태어나면 어디서? 한국에서? 에, 한국. 나 한국에서 태어나기 싫어. 영국쯤에서 태어나 문학할 거야.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천억이 그 사람의 시 한 줄만 못해. 이번엔 내가 어리둥절했다. 사랑을 간직하는 데는 시밖에 없다는 말에 시 쓰는 내가 어리둥절했다. 햇볕 좋고 하늘 푸른 2022년 4월 봄날 휘파람새 소리에 고사리는 목을 쳐들고 다랑시 오름 바람을 타고 노루가 억새숲을 뛰고 논이는 날 여기 구자의 땅 다랑시굴에서 생자 이생진 시인을 모시고 구자문학회 홍기표 진해자 좌여순 조선이 진은모 고현심 박인화 조철암 이원옥 김명중 천승연 현승엽 등 국화 열한송이 막걸리 열한잔 따라 시와 노래와 음악으로 시혼제를 올렸습니다. 영혼들이여 갇혀있던 기억을 훨훨 털고 자유로 따르소서.